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한자에 똑같은 글씨가 들어가면 발음이 같게 됩니다. 그런 한자들을 모아서 공부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자를 익힐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둥글륜이라는 한자가 들어가는 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둥글륜이라는 한자가 모두 들어가는데 발음을 둥글륜 때문에 륜 발음을 하고요. 나머지 추가되는 부수들은 뜻을 도와주면 됩니다.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둥글륜자의 한자법을 보시면 위에 있는 한자는 하파랍이라는 한자에서 온 한자고요. 아래 있는 한자는 책책자의 변형자로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는 책을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주간, 즉 대나무를 쪼개서 대나무 안쪽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 대나무 쪽들을 묶어서 책을 만들었고요. 그 대나무 쪽들을 가지고 다닐 때는 둘둘둘 말아서 김밥마리처럼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런 주간 모양의 하파랍을 집어넣으면 주간을 모아서 둘둘 말아서 가지고 다녔다. 그랬더니 말아봤더니 그 책을 다 수집하고 해본 결과 모양이 둥그렇더라 라고 해서 둥글륜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둥글륜이 들어가는 한자는 륜 발음을 하지만 책하고 관련된 한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익히 생각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그런 책에 사람이 지켜야 되는 것들을 써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기억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책을 쓰는 거고 문자를 쓰는 거고 기록하는 이유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변을 쓰고 뒤에 둥글륜을 쓰셔서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일륜의 법칙들을 써놓은 것들, 그렇게 했던 것, 규칙을 일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륜할 때 사람인의 이 륜자를 쓰면 되는데 우리가 성리학에서 보는 삼강 오륜이라고 하는 다섯 가지 오륜이라든지 일륜이라든지 이런 일륜을 순리를 지키지 않으면 불륜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쓸 때 쓰는 륜자가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서 삼강 오륜이라고 할 때 오륜을 보시면 첫 번째 부자유친이라고 해서 아버지와 자식이 뭐 한다? 일륜을 친함을 지킨다. 그 다음 군신유의 그러면 임금과 신하가 의리를 지킨다. 그 다음 부부유별 부부가 서로 구분을 짓는다. 큰 규칙을 해놓은 법칙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장유유서라고 해서 어른과 아이는 구분이 되고 서로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부무유신에서 친구간에는 신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관계에서 이 다섯 가지를 큰 규칙이라고 해서 오륜이라고 성리학에서 지정을 해놓지요. 그때도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일륜윤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퀴를 보시면 앞에 수레차가 있으니까 수레 바퀴를 쓰고 뒤에 륜발음이 륜발을 줘서 간단히 해결을 되는데 이 바퀴 륜자에서 보시면 바퀴가 둥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연륜이 느껴진다 이런 말 쓰다 연륜 그래서 연자는 해년을 쓰고 륜자를 쓰면 박희륜인데 보통 연륜이라 하면 나무의 나이테입니다. 해가 갈수록 동그랗게 바퀴 모양처럼 생긴다 라고 해서 나무의 나이테에서 본뜬 한자인데요. 점점점 시간이 가면서부터 숙달된 솜씨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연륜이라고 할 때도 이 륜자를 쓰고 있습니다. 또는 올림픽 같은 데에서 다섯 개 수레바퀴 모양의 동그라미 다섯 개 색깔을 다르게 해서 한 거 오륜기라고 하죠. 오륜기 그때도 이 바퀴를 쓰고 있어요. 세 번째 산 이름 윤자니까 당연히 산자가 들어가는데요. 매산자의 부수는 이렇게 위에 써도 되고 옆에 써도 됩니다. 다 같은 자로 출입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위에 쓰는 경향이 있는데 산 이름 윤자가 돼서 중국의 아주 큰 산이고 신령스러운 전설의 산이 하나 있는데 곤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때 곤륜산 할 때 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륜자에 산만 붙어서 산 이름 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 빠질 눈을 보시면 어디에 빠졌습니까? 그렇죠. 물에 빠졌죠. 물에 빠지다 해서 빠질 윤인데 이거는 빠지긴 빠졌는데 타락한 곳에 빠졌다 그러면 우리가 윤락이라고 해서 빠질 윤, 떨어질락 해서 윤락. 우리 윤락과 윤락녀 이런 식으로 나쁜 쪽에 몰두해서 빠지는 경우에 좀 쓰는 경향이 있는 한자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인끈유라고 해서 인끈유, 인이 무슨 자냐면 도장 인자입니다. 도장 끝에 달린 끈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실서를 집어넣어서 매달아놨다는 뜻인데요. 지금도 그렇지만 중요한 문서에 결정적으로 본인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죠. 옛날에도 이런 도장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계급이 높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끈윤자로 쓰는 단어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다스릴 경자에 인끈윤을 써서 어떤 조직의 경륜이 쌓인 어떤 조직을 잘 끌어가는 리더십 같은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인끈윤은 도장 끈에서 온 한자지만 뭔가를 다스리는 지도자 입장의 한자로 쓸 수 있는 단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단어는 경륜이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제일 많이 본 한자인데 륜 발음이 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가 말씀원이고 뒤에가 책이잖아요. 책에 말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책에 다 기록하였다고 해서 그 기록한 말이 다 옳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그 책에 기록한 말들에 대해서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해봐야 됩니까? 토론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토론할 때 론자가 되고요. 우리가 그런 스승님의 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논의하고 생각해보는 책이 바로 공자의 제자들이 썼던 논어책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론 발음하는 어떤 말에 대해서 책에 써있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토의해보고 생각해보는 걸 논할론이라고 합니다. 신문을 요즘은 보지 않지만 신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나 지식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라고 글을 쓰는 것들을 논설이라고 한다든지 그럴 때도 다 등장하는 논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한자를 책으로 보시면 해석이 다 되는 한자입니다. 간단하게 6개 배우셨는데요. 자, 둥글윤자를 기억을 하십시오. 책입니다. 책 모양이고요. 책과 관련된 해석을 하면서 추가되는 부수를 넣으면 금방 해결되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비슷한 것끼리 모아서 보면 상당히 쉽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또 이런 한자 도금으로 공부하는 법 올리겠습니다. 유익하셨나요?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의사당의 강경입니다. 오늘은 똑같은 한자가 들어가서 발음이 거의 똑같이 나는 한자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칠판을 잘 보시면 갈준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는데요. 이 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다 준 발음을 하게 되는 한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많이 쓰는 단어들 위주로 제가 10개 정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어떻게 외우는지 쉽게 10분 안에 10자 공부 한번 해보시겠어요? 첫 번째, 이 갈준이라는 한자는 옛날에 준이라는 한자로 부수에 분명히 있었음이 증거가 되는데 214자 중에는 빠지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갈준에 위에 있는 한자가
진실로윤, 마다들윤이라는 한자고 아래는 천천히 걸을 쇠라는 한자가 되어서 천천히 걷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갈준이라는 말은 걸어가다라는 뜻인데요. 마다들이다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장자를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아주 귀중하게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귀한 사람이 가다라고 해서 좋은 뜻으로 많이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자부터 보시면 증거가 되는 게 자, 준걸준입니다. 준걸이라는 것 자체도 한자 말인데요. 준수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준수할 준자, 준걸준에 뛰어날 걸자를 써서 준걸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건 정확히 말하면 뛰어날 준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래서 사람 중에 가신다, 어떤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뛰어난 사람이 가고 있네. 아, 정말 잘생긴 사람이네. 아주 호방하게 생긴 사람이네. 라고 해서 뛰어난 사람 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다, 뛰어난 사람이 가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어떨까 싶고요. 두 번째 보시면 우리가 험할준, 가파를준이라고 쓰는 한자인데요. 똑같이 준 발음은 발음만 주고 앞에 흙토가 들어가면 아주 언덕이 험하다라고 외우시면 되고 매산이 들어가게 되면 산이 험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가파를준, 험할준 이렇게 해서 산이 가파르고 언덕이 가파르고 지형이 힘들고 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편하게 외우시는 한자고요. 세 번째 준마준이라고 나오는데 준마라는 것 자체도 어떤 자냐면 뛰어난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준걸준자의 말마니까 뛰어난 말이라는 뜻인데요. 앞에 있는 한자 말마만 뜻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와 말이 간다. 말이 간다 어떤 말이냐? 보통 말이 아니라 아주 크고 윤기가 잘 흐르고 깃털에서 그래서 털도 아주 좋고 잘 달릴 것 같은 건강한 말을 우리가 준마라고 하죠. 그때 쓰는 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깊게 할 줄을 보시는데 앞에 물수가 가고 뒤에 있는 한자가 준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한자는 물수를 써서 물을 깊게 만드는데 우리가 물을 깊게 만드는 작업을 준설 작업이라고 합니다. 치울 설자를 써서 그래서 원래 강바닥이 얕아서 배가 드나들지 못하는데 거기를 깊이 수면을 만들게 되면 수면 깊이를 만들게 되면 배가 뜰 수가 있잖아요. 그런 준설 깊게 만들다 라고 할 때 쓰는 준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발굴주는 사람 이름자에 씁니다. 우리 이름자에 준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앞에 나리를 써서 발굴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준이 들어간 한자들을 보셨고요. 여섯 번째를 한번 보시면 책받침이라는 한자가 들어가서 걸어가다 라는데 물러갈 준이라고 해서 뒷걸음 쳐서 물러가는 거 우리가 준순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어 많이 쓰진 않지만 여기서 보실 것은 걸어가다라는 갈준에 책받침이라는 또 가다를 해서 걸어가긴 걸어가는데 뒤로 물러서는 걸 물러갈준이다 이런 한자도 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하시고요. 일곱 번째 농부준을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가 밭전이고 가다니까 밭에 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농부겠죠. 농부가 밭에 가서 무엇을 하다라고 해서 농부준 밭에 가는 농부에서 이렇게 농부라는 한자를 쓰실 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준이라고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덟 번째 마칠준이라고 하는 한자 상당히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공사를 다 마친 걸 준공했다. 또 그것을 다시 격식에 맞춰서 다 건물을 지었다고 준공식을 하다 할 때 쓰는 준자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앞에 설립을 썼기 때문에 건물을 다 세웠다. 건물을 다 만들었다 했으니까 세웠다, 마쳤다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쉽게 외울 수 있는 한자인데요.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하고 높은 급수에 나와서 아주 어려워하기도 하는 한자인데요. 준공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건물을 세웠다 쉽게 외우실 수 있죠. 아홉 번째 부치길사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발음이 준발음이 아니어서 사발음이기 때문에 급수시험에서 아주 잘 나오는 한자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준발음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으셨다가 많이 좀 난처할 수도 있는 한자입니다. 사자 발음으로 바뀌는데요. 앞에 입구를 쓰고 뒤에 갈준을 써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가고 싶지 않은데
가게끔 꼬드기는 겁니다. 옆에서 입으로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부추길 사자 같은 경우는 보여주고 입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시사하다 라는 말 할 때 시사점이 있었다. 보여주고 부추기는 어떤 경향이 보였다 할 때 시사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사람이 옆에서 살인을 하게끔 옆에 부추겨요. 그러면 살인을 한 사람도 죄가 있지만 사람을 죽이게끔 부추긴 사람도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교사죄라고 하죠. 그럴 때 살인 교사 시키고 부추겼다 할 때 쓰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추길 사자는 직접 자기가 하지 않지만 입으로 옆에서 부추기는 거죠. 우리가 시집살이 할 때 시집살이 시키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표현하는 것이 옆에서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부추길 사자를 쓰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열 번째 상당히 얘도 준발음으로 가야 되는데 산발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하고 이것도 똑같이 읽기 도금에서 난처할 수 있으니까 잘 보시는데요. 앞에 있는 한자는 술유, 술병 표현하는 거고 뒤에 있는 갈 준자가 준발음이 산이 되는 거예요. 술병에다가 술을 가득 담으려고 설탕도 넣고 발효해서 쭉 만들게 되면 식초같이 신맛이 더 발효 숙성이 되면 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맛이 나는 할 때 실산자입니다. 우리가 바느질하는 실이 아니라 신맛의 신자예요. 그래서 실산이 들어간 한자는 누가 산성, 염기성 할 때 쓰는 산자라든지 산화수소라든지 질산이라든지 이런 화학기호분의 표현하는 단어로 과학기호로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술병이 시다, 뭔가가 약간 발효되었다, 술처럼 변하고 있다 이걸로 뜻을 잡아주고 뒤에 있는 갈춘자가 음을 잡아주는 한자입니다. 오늘 배우신 한자 중에서 부추길 사자와 실산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한자를 비슷한 모양끼리 모아봤습니다. 오늘은 갈준자가 들어가서 준발음이 하고 추가되는 부수는 뜻을 담당해서 한자를 10분 안에 10자 정도 금방 암기할 수 있는 비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익하셨나요? 이런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고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와 이런 한자 공부 같이 하시겠어요? 감사합니다.